굳이 들고 왔어요. 아~ 그리고 17게이밍의 쇼우. 네. 아 이게 약간 산오징어 산지직송 배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새벽 배송 산지직송. 네. 참 바로 1키를 가져가 버렸고요. 네. 저비수도 화염병 맞고 지금 거의 빈사 상태 아닌가요? 아, 근데 수지오 기절? 쉔이라면. 근데 이게 쇼이코토이가 17게이밍의 그 초반 교전 패턴을 좀 읽은 것 같아요. 저 기다리고 있긴 한데요. 오, 아~ 멘토리 이동하는 볼리베어를. 야, 야~ 이거. 첫 점을 찍으려고 갔었는데 예. 그걸 잘라냈어요 멘토리. 아, 그리고 나서 본인들도 좀 이동 타이밍을 좀 잡아가. 대비하고 있죠. 양쪽으로 네. 들어오다 보니까 이 비밀의 엔세소가 여기에서 문 깨고 들어가는 루트가 있고 반대편에서 또 들어가는 위치가 있어서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이거 릴고스가 시선 끌어주고 반대편에서 사격이 또 네. 들어왔습니다. 확실하게 승부합니다 17게임. 자 이러면. 저비스와 쉔생 타기 플랜도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아 소리였다. 네, 그래도 네, 확실하게 게임하고요. 네, 체력 교환해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포첸키는 완승. 네. 빠거든요. 쪼피엔이 렉스를 야스나이 쪽에서 기절시켰고요. 네, 결국에는 야스나이 안쪽에서의 멸망전을 차를 쓰고 들어가더라도 하는 지금 구도였죠. 네. 그리고 또. 뒤집었어요. 위험합니다. 아 진짜. 네, 예리하네요. 저 그러니까 연료통이 터진 위치를 봤을 때 들어가야 있는 쪽방은 저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산이 완벽합니다. 와 야. 진짜. 아니 잠깐만요. 와 기가 막히네요, 샷이. 네. 자 결국 살로트도 잃었고요. 그러면 서울 선수의 방안이 있다면 다운 체인지 더 게임이고 좌복에는 우와! 축포. 아니 다 찾았어요. 그리고 축포. 그리고 와! 와! 렌바! 렌바 좋습니다. 끊어내는 것도 수류탄으로, 좋지만 수류탄으로. 네, 수류탄으로 자, 예리하게 들어간다면 네. 데미지 줄 수 있겠죠. CTG 내려오고 오! 킥킥! 바로 와. 트레이드? 인파이팅에 자신감이 얼마나 붙었는지 알 수 네. 있는 부분이죠. 와. 자, 이거 뒤이어서 5가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빠지는 네.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4AM 좋아요. 네. 탐욕에 4AM 또 네. 왔어! 캠포인트 네. 먹으려고! 양쪽에서! 네. 올라 아, 굉장히 급하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는 와우! 오, 해븐에 예. 천국 보내고 있어요, 계속. 야, 가장 좋아요. 재밌는 싸움 모드가 나올 수 있는 건 우봉이에요. 자, 우봉. UMP 4AM. 그리고 젠지가 기다리고 자부심. 자, 뒤통수 때릴 수 있거든요, 아직. 네. 자, 모든 팀들이 지금 좋아하면서 UMP를 잘라 먹을 수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네. 아, 카드. 자, 양쪽에서. 저, 네, 킬 포인트를 못 먹어요, 근데. 자, UMP는 지금 강에 떨어졌습니다. 자, 광동 프릭스가 지금 떨어진 저 차량의 유무를 알고 있다면 여기서 계속해서 쓸어가면서 뉴에피를 잡아먹을 수 있죠. 위치 알고 있어요, 렛이. 와, 아, 저걸 또! 정피엔. 그나마 광동 프릭스가 현재까지 다행인 건 뉴에피 4명의 인원이 다 이 다리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버티면서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자, 4M 지나가다 또 한 명 기절 당했고요. 자, 윗단지 쪽으로 그리고 3, 2, 1, 킬 찍힐 것 같은데요. 네. 자, 네. 지금 따거는 살렸는데 동생은 죽었어요. 이거는 갑부이가 그래도 잘했다 네. 이런 생각할 네. 거예요. 내가 살았잖아. 예. 아우야 내가 복수해주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할 것 같고요. 컨테이너에 지금 다섯 팀이 겹쳐있고요. 이 짧은 다리 쪽에서도 지금 두 팀, 세 팀이 엮여 있습니다. 완벽하게 백업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걸 지금 광동 프릭스가 교전상에서 잘 활용해주고 있죠. 네. 살리고 살리고. 네. 아, 쩔게요. 아니, 레시 기절입니다. 아니 여기서 한 명이 앞쪽에서 버텨주면서 양각으로 이렇게 치고 온다고요? 좀 더 지키는 게 수월했겠지만 패트릭 로드가 라인을 잘 그어놨죠. 네. 아 점수 안 주려고 익사합니다. 자 그리고 라인을 정리하면서 컨테이너 라인에 대한 주도권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담원기아는 아까 차량도 한 대로 왔었거든요. 그 차량 또한 바퀴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좀 훼손이 많이 돼 있던 걸로 봤었는데요. 자 그리고 에더가 기다리고 있어. 막내 기절입니다. 언더까지 기절. 차고집이 비어있는데 담원기아가 그쪽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는 배고파가 위쪽으로 대치하게 되면은 충분히 주프에서 암습하는 플레이를 방비해내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언더바퀴. 네 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젠지도 도로에 경사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력만 유지되게 된다면 충분히 치킨까지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자 그레이가 넘어왔습니다. 자 이거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헤엄을 쳐서 건너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제하면 안 됩니다. 자, 맥조라가 파이브를 기절시켰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쪽에서 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계속 괴롭혀줘야 됩니다. 자, 링창은 최대한 시간을 좀 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붕대 13장 주후가 배고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쪽에서 버틸 수 있는 그 세계 이그라우스, 패트리크로드, 젠지 그 해안가 쪽 안쪽에서의 싸움도 중요하거든요. 야, 저걸 또 추출하면서 일본스가 잡아내요? 잡아내요. 들어가고요. 자, 엔가가 마인드 구절시켰습니다만 건물 안쪽이고요. 네, 애도 일단 놓쳤어요. 자, 젠지. 젠지. 기블리가 2킬을 기록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자, 젠지가 이거 2치킨 각 한번 만들어 보나요? 그리고 인파이팅에서 용서하지 않아요. 유에피 몇 킬입니까 벌써? 17이고요. 그리고 수류탄 위치. 쏠리고 있으니까 위치를 측정해서 밍밍의 수류탄 바로 끊어내줘. 이게 세계 챔피언의 위용, 세계 챔피언의 인파이팅이에요. 자, 근데 이그라우스 쪽에 착각이 좀 나오곤 있는데요.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네. 주프가 정리됩니다. 다행히도 바로 기절이 나오지 않으니까 유에피가 네. 포지션 또 바꿔주는 거 보세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헤엄치며 가면 이그라우스가 오히려 오다가 얻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패트리크 로드가 결국 양쪽의 힘을 가지고 있다가 네, 좀 구멍이 크게 났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배고파, 젠지, VS, 뉴에피의 3파전 싸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그라우스 큰일 났습니다. 벌판 느낌이 나올 수 있겠고요, 나올 때. 자, 현재 다섯 번째 자기장인데 뭐가 현재 주기탄을 갖고 있지 않은데 연막탄으로 최대한 왼쪽 각을 가려놓고 1대1 싸움을 하겠다는 AZ. 아쿠아5까지 기절이네요. 다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복식 기절당하면 이거 AZ 선수가 뿌린 연막탄이 왼쪽 각을 가려줬기 때문에 사실 배고파 입장에서는 뒤쪽에서 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1대1 토너먼트 토핑 중에 갑니다. 패트리코로드가 배고파 4명을 모두 잡아먹습니다. 그럼 편해지는 건 젠지거든요. 어쨌든 패트리코로드가 또 버티려는 건데 그리고 강가에서 렌바가 기절 당합니다. 자, 이거 가서 다리 건너서 뭐 포지션 잡나요? 자, 임페트리가 킬로그 뜨자 못 찍었습니다. 자, 환선의 수류탄이 중요합니다. 자, 수류탄 고각으로 올라갑니다. 롱스코 머리로 이거 너무 빨리 터졌죠? 네, 핀을 뽑아서 던져버렸어요. 네. 롱스코 오히려 안쪽에서 바로 기절이 못 나오니까 네, 고립돼 버렸죠. 그래서 젠지에게도 시간이 스퀘어를 살리진 못했지만 3인 유지를 할 수 있는 젠지고요. 네, 이그라우스도 지금 신나게 나왔다가 AZ 선수한테 잘리게 되면서 약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다리 쪽에서 더 이상의 손해만 보지 않는 데를 당하면서 쓸려버렸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롱스커린? 어째 인벤트리 역시 롱스커죠? 네. 예, 중국 최고의 무장의 237. 이러면 시간 버려. 내려봐. 자, 몇 대 때려놨으니까 진격! AZ의 위치도 알고 있어요. AZ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너렉스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위치가 이쪽이거든요? 수류탄. 맥조라 지금 체력이 없긴 하거든요? 자, 하나 더. 신중해야 돼요. 연마가 돼. 체력 채우는 것보다는 인원 제거를 선택했어요. 자, 김영씨! 자, 그리고 렌더가 마무리 지었어요. 자, 능선의 주도권 다 잡아먹었어요. 아니 이거 패트리 이거 뭐 박찬 도제 계속 기절시킵니다. 아니 거기다가 이그라우스가 기절 스택이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젠지 치킨각인데요. 이거 다리 쪽에 트랙을 다 붙였다면 네. 바퀴 터뜨리면은 이그라우스 기동력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능선이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위치가 아니 미리 혼자서 킬 다 가져가요. 이그라우스 지금 이거 잡히겠는데요? 한숨 나오게 되죠. 16킬 뉴해피. 야 진짜 도미네이팅인가요? 야 기가 막힙니다. 아 이상해져요 이런. 아 설마. 아 오 젠지